모뇨모뇨 해주세요. 모뇨모뇨가 뭐야? 오케이. 이런 뜻이구만. 맞아 맞아. 뿍뿍뿍뿍뿍 뭐냐 뭐냐 뭐냐. 제로투초는 고양이 봤어. 아 개웃기네 저거. 와 버거님 진짜 많이 늘었다. 이 녹음본은 1년 전 녹음본인데? 뭐지? 최근 녹음본이면 그죠? 많이 늘었죠? 이런데 1년 전에 녹음한 거여가지고 립서비스인가? 아니 더 좋은 거지. 1년 전에 이미 어. 근데 잘했는데 어떻게? 늘었다고 내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항상 새롭고 항상 더 잘해 보이는 마법 같은 버튜버. 도단시님이라고? 성공했다. 성골 축하드리며. 몰랐던 노래인데 또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언니 귀엽다. 귀엽다고. 언니 타자 몇이야? 언니 스타크래프트에 노래 맞추기 하면 언니가 제일 꼴찌일 것 같아. 야 임마! 야 임마!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독후감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잖아! 우리 할래 언니? 이 자식이 예쁜 말 쓰려고 생각해가지고 타자 치고 있었더니 타자 느리다고 씨. 언니 타자 몇이지? 워낙 꼼꼼하다 보니까는 타자도 뭔가 꼼꼼하게 치는 느낌? 키티 부럽다. 이세돌 40을 혼자 듣네. 이세돌 40 들은 지 지금 2년이 지났어. 거의 녹음 끝난 게 1년 9개월 됐어. 올해 나옵니다. 올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피규어 사봤어요? 피규어? 엄청 퀄리티 좋은 피규어를 사려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약 주문해놓고 그저 그런 느낌을 계속 기다린다 생각하네. 퀄리티가 좋다. 아니 그런 기다림이라는 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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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이 사람 오늘 왜 일어나요? 아니 오늘따라 저를 자꾸 이상한 구렁텅이에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지들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막. 잠시만요.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피규어를 사봤다 했거든요. 제대로 확인 안 했어. 몇 달만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샀는데 너무 안 오는 거야. 나 작년에 시켰는데. 그래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7월인가 6월에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아키하바라에서 그냥 살걸. 심지어 거기서 봤어. 그리고 좀 더 충격이었던 게 그 여자 피규어를 샀는데 내가 너무 큰 걸 샀나 봐. 그 조그만 건 줄 알았는데 엄청 좀 크더라고. 4였던 것 같은데? 마른 채소 하면서 에이 설마 이거 아니겠지. 작은 사이즈가 따로 있겠지 했는데 큰 거 맞더라고. 줄 데가 있나요? 그냥 얘기할게요. 바니걸 피규어를 샀어요. 불순한 그런 계기로 산 게 아니라 봤는데 되게 예뻤어. 근데 그 바니걸이 엄청 크니까 어, 누가 보면 바니걸 매니아 막 이래 생각한 거 아니냐고. 바니걸 거대 피규어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일단 공유 서비스씬 공략 하나씩 할까요? 버거땅부터?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버거땅 서비스씬 홍보멘트. 전 썩었나 봐요.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나는데. 언니 나도 미연 씨 서비스 씬 하면은 샤워 그치 샤워 부스. 어? 다 이렇진 않아요. 저희 멤버들 중에서도 유난히 변태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 세 명이에요. 근데 서비스 씬 하면 생각나는 건 당연히 샤워 씬이잖아. 맞아. 서비스 씬 하면 생각나는 걸 그냥 말했을 뿐인데. 왜? 미연 씨의 서비스 씬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나? 왜? 미연 씨 그거 보려고 하는 게임 아니야? 야, 내가 너무 썩었나? 미연 씨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 캐릭터를 공략해야지? 아 그런 느낌인가? 그렇구나. 나는 이제 그 미연 씨를 즐기는 방향이 그쪽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 그래 그래. 어, 뭐야? 마사지 해주나 봐. 干嘛呀？아,没事. 我按摩特别厉害。真的？哦。是这里吗？ 아! 손 대지 마! 돌아! 죽든가.
전혀 안 설레이는데? 저도 그랬어요. 남주가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하는 것마다 다 너무 비호감이어가지고 화가 났어. 화가 여주인공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어 계속. 아, 나 언니 애심은 예쁘. 부가장이 이슈를 나온 거 아니야? 내 아이돌 키우는 재미의 푸 불로 장생 항상 리즈라 좋아. 어, 평생 죽지 않는 아이돌이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 아이, 덕분에 신문까지 나오고. 부가땅 오늘 얼굴에서 빛이 난다. 역시 여신이었구나. 너무 밝나? 볶음밥 보면서 나 얼굴이 왜 이렇게 취한 사람처럼 불그락지 하면서 취한 사람만 조명을 이렇게 앞에 몇 개 더 덮었어요. 좀 덜 붉었나? 어? 이 개웃긴다. 옹졸하게 이거 오, 나 어떻게 어떻게 집한 거? 이따가 직접 이 헬기를 시승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헬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면은 헬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요. 그래서 앞으로 가고 있던 헬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뒤로 제낀 상태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자리에 이제 멈춰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아르마의 이제 오토 호버링이라고 있죠. 단축키는 이제 X입니다. 근데 오토 호버링의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낭만이 없어요. 좋은 기능이 아닙니다. 악의 축이죠. 아니... 그래서 제 클래스에서는 오토호버링이란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럼 헬기가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다시 제자리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X키를 눌러요. 아,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법상 오토호버링은 강력하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아, 뭐... 범죄, 전쟁 범죄죠.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헬기 조종석의 아래쪽인데 여기 이제 페달이에요. 제품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혹시 그...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는 물론 있죠. 왜 가지고 있어요? 집이 헬기예요? 제가 헬기입니다. 집이 헬기가 아니라. 본인이 헬기라는 게 뭔 소리? 네,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우주비행사라고 돼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앨범 보면 헬리콥터라고 돼 있습니다. 조종석 아니라 제가... 그냥 헬리콥터. 그렇죠. 아. 조종석은 헬리콥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왜이래? 오토호버링을 쓰시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나요? 네? 아 근데 채팅창이 좀 그런 말이 많긴 했는데 아까부터.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호버링을 쓰려고 하시면은 CPU에 막 부하를 일으키면서 뭐? 컴퓨터가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오토호버링이라는 건 기계에게 삶을 의탁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 뭐? 저희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오토호버링 없는 조작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럼 간. 진큐브 구독.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해주세요. 네, 구독. 하면은 보기 와요. 굿굿. 하피 하피 해주세요. 킹아.